무서운 시어머니는 아닌데. 시어머니 아니라 친정 부모님들. 진짜. 오, 진짜 그래요. 이거는 진짜 많고 비일비재하고 지금도 내가 고민이 되니까 이게 1위란 게 아닐까. 유부 100분에게 물었습니다. 속마음 랭킹 쇼. 현실에선 안, 안 돼요. 드라마 속 최악의 시어머니 1위를 공개합니다. 보일러랑은 네? 다 잘 돌아가지? 예, 그럼요. 아가씨 선자리 시간 맞추느라고 설거지를 아직 못했어요. 원래는 바로바로 하는데. 아니, 그럴 수 있지 뭐. 바쁜데. 과일 드릴까요, 어머니? 아니, 방금 주스 먹었잖아. 저런 거 오래 놔두면 냄새 나는데 벌레 끓고 다 알지? 아, 예, 안 그래도 바로 갖다 버리려고 했어요. 저 원래는 바로 갖다 버리는데. 그래 그렇겠지. 나 냉장고 좀 잠깐 봐도 될까? 네? 아니요 저 어머니. 아니 내가 뭐 좀 갖다 채워줄 거 없나 하고. 너 물론 야무지니까 없는 거 없이 다 있겠지만. 예. 너 지금 나가니? 아, 네, 어머니. 응. 저기 아까 아침에 보니까 규남이가 물김치를 잘 먹더라. 그래서 내가 이따가 물김치 좀 너희 집 냉장고에 갖다 놓으라 그러는데 너희 집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지? 예? 너희 집 비밀번호, 대문 비밀번호 말이야. 아니, 막말로 옆집 사는 시어머니한테 자기 집 비밀번호 안 가르쳐 줄 수 있어? 너 뭐 딴 생각하니? 니네 집 현관 비밀번호 대라고. 비밀번호 까는 순간 말이 옆집이지 그냥 평수 넓은 시댁에 같이 산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. 얘가 뭐 하는 거야? 비밀번호가 뭐냐고. 사생활 간섭과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1위를 뽑히셨네요. 야, 이거. 아, 정말 예. 시월드라는 신조어를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게 KBS